자, 그럼 다시 바꿉시다. 이제 아무튼 편해졌어요? 다른 거는 몰라도 두 가지는 약속할게요. 아버님이 일구신 백도 휘경 씨가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.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킬게요. 도희 씨, 일부러 나한테 마음 안 열기로 작정했죠. 왜 도희 씨가 나란 사람을 온전하게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난 착한 데다 인내심까지 훌륭해서 도시 기다릴 수 있어요. 천천히 와요. 기다릴 테니. 너무 이쁘다. 어쩜 이렇게 탐스러울 수 있을까? 아, 어쩜 세상에 이쁘기도 해라. 아, 동진 오빠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이쁘다. 홍아, 여기 앉아라. 오빠가 자리 봐놨다. 땡큐, 오빠. 저거 내숭 떠는 꼬라지 봐라. 저거 누구 딸내미인지 그냥 뱃속에 확 다시 집어쳐넣고 싶다. 내 하나 묻자. 양말쑥, 너 나랑 다시 사돈으로 엮이고 싶냐? 누가 그렇대냐? 나 너랑 이렇게 자꾸 엮이는 거 정말 끔찍해. 그럼 얘기 끝났네. 나 양말수랑 다시 사돈을 맺느니 차라리 독해 빠진 애미로 욕 한번 얻어먹고 말지. 아유, 누구 맘대로 얘기가 끝나. 나 결혼해야 돼, 우리 봉이랑. 당연하지. 자고로 남자라면 책임질 일 있으면 응당 책임질 줄 알아야지. 그럼 내 말이. 그럼 정신 차려. 너 양말수 사위 되면 평생 들볶이고 살아. 애미랑 인형 끊기 싫으면 빨랑 나와. 어? 왜 이래 아줌마? 나 아줌마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살았지. 우리 봉이 절대 포기 못해. 나 안 가. 나 오늘부터 우리 봉이랑 여기서 같이 살 거야. KBS